뭐야 저거? 돌 몇 개 필요해? 여기 왜 노숙자 텐트 있어? 어디요? 어디요? 여기 우리 집 앞에 이상한 집 있다? 옆집이네 옆집. 어 빨간색인데 이쁜데? 안에 김치 버리고 가야지. 아! 내 도끼. 김치 많이 드세요. 몸에 좋아요. 여기 나무젓가락 넣어드렸어요. 또 드세요. 곰고기도 하나 드시고요. 염료도 하나 드시고. 칼도 하나 드시고. 칼도 하나 챙기시고. 젓가락도 양손으로 써야지. 돼지고기 하나 드릴게요. 안 익었으니까 익혀드세요. 스토커 집이라서 이거 사람들이 알면 안 되니까 벽 치시고요. 설탕소스도 드리고 화살도 드릴게요. 씨앗도 드릴게요. 내가 마음이 아파서 설탕도 준다. 당분이 좋은 거예요. 깃털도 먹으면 이제 스토커질 안 하고 천사가 될 수 있을 거야. 호박도 먹어요. 단호박이 되셔야죠. 단호하시네. 올라갑시다. 네. 우리 앞집에 사는 사람 조금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. 앞에 호박 하나 박아두고 오시지. 호박 다 넣어드렸어. 어! 헐, 나 끼임! 아빠! 아빠 살려줘! 잘 가. 살려줘! 빠이. 아, 나 진짜 어이가 없네? 님, 저거 밟아봐요. 어, 뭐야. 아, 점프하면 빠져나오네. 어, 근데 피 계속 따라. 아! 살려줘! 집에 더 깔아놨어. 여기 오지 말라는 건가? 이 사람 무서운데? 와, 더 물 뿌려도 안 없어지네. 우와, 누나 이거 봐. 그렇게 우리의 캠핑 모드는 말아먹었다고 한다. 완전 망했네. 완전 망했네. 아까 꿈속에서 준 걸로 해야 되겠어. 그럼 녹화는 여기까지.